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얄마스터 변희재입니다. 예, 강의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니까 그냥 몇십 명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네요. 다음부터는 휴식 시간이 없어야 될것 같아요. 저는 애터미 사업 하기 이전에 분당 정자동 정자역 3번 출구에서 조개구이집 체인점 12개를 운영하는 과정에 저도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애터미 만나서 지금은 행복하고 즐겁고 시간의 자유 마음껏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또 준비를 했는데요. 영상을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 차례 이렇게 봤는데, 오늘 제 내용이 이 영상 속에 다 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탑센터의 최고의 강의죠. 이 강의에 모든 강의가 또 모든 사업자들의 자세가 태도에 있어야 된다. 근데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그 기본에 충실을 해야 되는데, 그 기본에 충실을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오늘 앞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이 전부 실천하는, 실천해야 될 이런 강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판매사 도전을 하기 위해서 또 참석하신 분, 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참석을 많이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팀워크로 이뤄내는 사업이에요. 판매사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그룹이 있어야 되고, 그 소비자 그룹을 처음에 구축해 나가는 게 판매사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3개월, 6개월, 1년이 걸리는데, 그 짧은 15일 동안 많은 소비자를 구축해 나가는 게 판매사 도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폰서와 파트너가 함께 해서 판매사 도전을 하고, 또 오토 판매사가 가기 위해서 또 유지, 여러분들 직급 유지를 해 나가면서, 또 유지를 해 나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앞서 그 노재웅 본부장님이 강의했듯이 세븐코어 팀원이죠. 사업자가 생기는데, 그게 이제 오토 판매사를 인정받기 위해서, 또 오토 판매사 핀을 받기 위해서 12번 정도, 1년에 12번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 과정에서 나의 세븐코어 7명의 사업자가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할 때부터 여러분들이 그 7명의 소비자가 사업자로 전환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토 판매사 과정을 거쳐가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면 그 6명이죠. 좌측 3명, 우측 3명의 나의 세븐코어 파트너 사장님들이 나처럼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데에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자세는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 자세가 나온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탑센터의 전체적인 미팅이 최고 큰 미팅인데 안 들어오신 분들이 무진장 많죠. 지금 제가 예상할 때는 한 7, 8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야 된다고 봐요. 과연 그분들은 오토 판매사가 되어 있는지, 또 리더로서 태도가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토 판매사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오토 판매사를 갈 때, 저는 아까 노재웅 총장이나, 본부장님이나 우리 한상 총장님 같은 경우는 뭐 3개월, 6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는데, 저는 3년 뒤 오토 판매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3년 뒤 오토 판매사 된다고 그래갖고 제가 시스템에 빠지거나 센터 운영에 또 센터 출근에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사업을 할줄 몰랐어. 이런 얘기들 하죠. 저 사업 무진장이 잘합니다. 근데 제가 성공했던 그 비결은 뭐냐 그러면, 저한 번도 센터 출근 안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저 혼자 센터에 있습니다.
어제도 혼다 센터에 있었고요. 제가 분당에 서울에 있는 한은 센터 단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조성진 팀장님, 핀을 풀어주세요. 조 팀장님 얼굴만 나와요. 그리고, 세미나에, 또 모든 시스템에 단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저는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같은 미팅에 제 핵심 멤버들은 단한 번도 이런 세미나에 빠지지 않게끔 저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진장이 빠른 속도로 가죠. 오토 판매사가 된 이후로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죠. 제가 내가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내가 기본적으로, 기본에 내가 충실을 하다 보니, 제 파트너도 그렇게 따라하게 되는 거죠. 왜? 스폰서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죠. 내가 흐트러지는 순간, 내 파트너가 나한테 어떤 일을 해요? 지적질을 하게 되겠죠. 니도 못하면서 무슨 내보고 하라 그래? 그러면 말은 듣는 척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죠. 근데 저는 아직도 제 파트너들이 저한테 못해. 왜안 해? 너가 왜안 해? 네가 하지도 않으면서 내보고 하라 그래? 그리고 같이 싸울 일이 없죠. 왜? 한 번도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러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안주하기 시작을 해요. 안주하기 시작하니까 200만 원만 벌면 안 해. 안 하니까 내 밑에 다운에 있는 나의 좌측 세 명, 우측 세 명이 열심히 하는데 나는 뭐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흉내만 내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파트너들이 어떻게 돼요? 어렵고 힘들고. 저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었으면 내가 오토 판매사가 내 다운에 있는 좌측에 우측에 한 사람씩 먼저 판매사가, 오토 판매사가 되는데 저는 후원을 해야 된다고 해요. 반드시 후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해서 12번의 판매사를 유지를 했는데 누구 때문에 했어요? 나도 하지만 내 파트너들의 힘에 의해서 제가 오토 판매사 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PV 후원과 필드 후원이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줘야 파트너가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내가 포인트를 만들고 그 포인트를 하위에 있는 다운으로 포인트가 계속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팀원 전체가 노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거지. 놀지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토 판매사인 내가 정확하게 시스템에 100% 참석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복제하면서 그 속에서 뭘 만들어야 돼요? 팀을 만들어야 돼요, 팀을. 팀원이 함께 갈수 있게끔, 함께 목표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게 리더라고 봅니다. 내 파트너가 성공하지 않는데 내가
4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갈 수 있을까요? 저 역시도 200만 원 벌려고 애터미 사업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5천만 원이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5천만 원이 내가 들어오고 내 파트너가 5천만 원을 벌 수 있는 그때까지는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봐요. 그 파트너들과 함께 시간의 자유, 돈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야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연금성으로 5천만 원을 받아서 많은 베품 사업을 살고 또 나로 인해서 내 파트너들이 성공해서 잘 살고 그것보다 행복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오토 판매사들이 아닌가. 나만 성공하면 될까요? 나만 200만 원 벌으면 돼요? 200만 원으로 그냥 입에 풀칠만 하잖아요. 박한길 회장님이 사람 구실을 하면 3천만 원은 수익이 돼야 사람 구실을 한대요. 제가 지금 3천만 원 벌어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3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5천만 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왔을 때 내가 베풀는 삶을 마음껏 베풀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모든 사장님이 아니지. 딱 개 중에 몇 명이 판매사만 뚫고 나가면 하는 척만 해요. 하는 척만.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됐을 때는 내가 내 파트너들 세븐코아 안에 있는 이 파트너들 세븐코아를 만들어주는 데에 후원과 PB 후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속도는 무진장히 빠르게 돼 있어요. 오토 판매사 이상 가면서 속도가 안 난다는 것은 나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나를 먼저 돌이켜봐야 되는데 꼭 남을 먼저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문제를 고민하고 비비려 하고 이런 걸 하니까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생각했습니다. 빠르게 풀어나가면 금방 풀려나가요. 나는 나로 인해서 내 파트너가 떠나지 않게끔 만들겠다. 절대로 떠나지 않게끔 만들겠다. 우리는 다 성인이에요. 산전수전 다 겪어서 나와 관계없이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 내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내 가족들이 전부 다 어려운 걸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사회. 앞으로 그 변화가 엄청난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다가올 것인데 과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을까? 팀원이 함께 해야 되면 내가 나의 자세가 한 발 좀 물러설 수 있는. 저는 파트너가 기분 나빠 갖고 저한테 얘기 안 하면 딱 한마디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좀 겪어봐라. 그리고 겪고 나서 왔을 때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있더라도 포옹할 수 있는 나의 자세, 마음 이런 걸 해줘야 된다고 봐요. 기분 나쁘다고 오면은 그냥 발로 딱 차버리고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고 그렇게 하면 누가 손해예요, 결국은? 떠나는 사람이 손해예요, 남아있는 내가 손해예요? 왜? 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게 되면 평생
나의 제품을 써야 할 사람이 떠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걸 내 발로 그걸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세에 있다는 거죠. 매일 우리 시스템에 보면, 일정표에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강의가 다 이렇게 있는데, 시간에 다 여러분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짜 있어요. 근데 나는 들어오지 않고, 파트너들은 들어가서 들어라. 지금 이 속에서 지금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시 복제가 되고, 또 복제가 되고, 복제는 여러분들 모르게 안 좋은 것만 최고의 속도로 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파트너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는 안 하고 파트너가 안 하는 것만 눈에 보이고. 그래서 시스템에서 사업자를 만들고, 시스템에서 뭐야? 팀을 만들고, 그 팀이 같은 생각을 딱 했을 때, 오토팜에서도 무진장이 빨리 갈수 있고요. 오토 팀장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요. 제가 본부장 도전하고, 그 다음에 리더스가 6개월 만에 갔고요. 그 다음에 로얄 클럽에 6개월 만에 갔고요. 로얄 마스터까지 6개월 만에 계속 6개월 단위로 성장했어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팀이 완벽하게 구성이 됐고 생각이 같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죠. 그게 뭐야? 내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동기부여 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됐나요? 지금 돈안 버나요? 제가 로얄 마스터에서 월 3천만 원씩 통장에 꽂으면 내 파트너들은 반드시 뭐야? 2천만 원, 1천만 원, 800만 원, 500만 원, 2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다 있다. 파트너가 돈을 벌어 가는데 반드시 내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만 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업이 그런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판매사 도전을 하고 내가 판매사 유지를 하고 그 돈이 흘러가는데 밑에 하위에 들어오는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그 돈이 가연 애터미 보상 플랜에서 내가 얼마나 가져오는지 그 계산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목표를 잡고 목표를 세우고 파트너들하고 일을 진행했을 때 가연 돈이 얼마나 들어올까? 이거 계산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 생각하죠.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만. 파트너의 주머니에 돈 들어가고 소비자 주머니에 돈 돌아가는 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기주의지, 이기주의. 나만. 이 사업은 분명히 여러분들 함께 해야 된다 그랬어요. 누구나 함께 해야 된다.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더라도 함께 해 나가지 않으면 뭐야? 성장 안 해요.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강의 잘하고 멋들어지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룹 안에서 딱 벗어나잖아요. 반드시 죽습니다. 죽는 게 왕창 한 번에 죽어버리면 속이나 시원하지. 아주 작게 계속 무너져요.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러다 어느 날 반드시 무너져요. 내가 빛이 나는 거, 내가 강의를 잘하고 내가 빛이 나는 것도 시스템 안에서 함께 하면서 내 자리가 빛이 나고 하는 거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갖고 내 혼자 해서 내가 독주를 한다? 빛이 나지 않죠. 함께 하기 때문에 내 자리가 있는 거고 그 자리 속에 내가 빛이 나는 거예요. 특히 똑똑한 사람들이 특히 그래, 특히. 내보다 잘났고 내보다 많이 배웠고 근데 어? 정말 안타까워요. 이렇게 좋은 회사 플랜 여기서 만들어가는 사람들하고 내가 독주를 해서 내가 모든 걸 하는 것처럼 왜 뒤에서 일하는 사람이 빛이 더 날까요? 묵묵히 기본에 충실해갖고 그 모습이 계속 파트너한테 보여지기 때문에 빛이 난다고 봐요. 그래서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걸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오토팜 회사가 넘어가는 것은 첫걸음이에요. 그 첫걸음을 가면서 에? 다음 것처럼 무진장이 우리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도 파트너들이 내 자리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끝까지 함께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끝까지 함께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한 단계 성장하면서 좀 겸손해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본인들이 다 이룬 것처럼, 본인들이 다 이룬 것처럼. 그게 다 마음가짐이 잘못됐다는 거죠. 항상 스폰서 파트너, 나, 감사하는 마음이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성공할 때까지. 그 성공했을 때는 더 감사, 더 감사. 왜? 내 삶이 풍요로워졌는데 누구 때문에? 애터미 회사 때문에 그럴까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상품 제공해줬고 좋은 플랜 제공해준 것밖에 없어요. 거기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폰서 파트너, 소비자. 소중하지 않나요?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판매사가 첫 걸음인데 그 판매사에서 안주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 명 봤습니다. 아예 도망가버려 그냥 도망. 그리고 시스템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년 쉬었다가 다시 하는 사람. 지금 밖에 많아요. 도저히 니랑 사업 못하겠다. 내가 아이템이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정리하겠다. 무진장이 많습니다, 밖에. 제가 애템이 우리 탑 그룹에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딴 그룹에서는요, 그런 일이 비리비리합니다, 비리비리. 그럼 나의 자세,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성실해야 되고. 처음 보여준 게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변함없이 이날 이때까지 변함이 없어요.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고. 항상 나를 먼저 돌이켜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사 유지 가정인데,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좀 만족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탑그룹 전체 시스템에 무진장이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분들한테 정말 총장님들이 늦게까지 상의하고,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 정말 총장님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렇게 뛰고 있는데, 참여를 안 해. 지금 이 속에서도 태도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 영상 닫아놓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 모든 것이 다 태도예요, 태도. 할말 있나요, 저한테? 우리 총장님들한테 여러분들이 할말 있나요? 제가 봤을 때할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오토 판매사 교육에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파트너 다이 속에, 이 속에 나로 인해서 내 파트너들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냐가 이 사업의 관건이에요. 앞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룹들은요, 다 죽음의 길로 간다고 보시면 돼. 응? 그러면 오프라인만 하던 그 교육이 온라인까지 있기 때문에 무진장이 바빠요. 하루라도 시스템이 없는 날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 시간이. 인도네시아, 태국 미팅하면요, 시간 차이가 2시간 나기 때문에 한국 시간 10시면 거기가 8시예요. 끝나면 거의 12시 반, 1시예요, 1시. 말 한마디도 들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내가 그 자리에 비디오 켜고 그 시간까지 다시 팀장들, 그다음에 센터장님들 애프터 미팅까지 하고 나면 12시 반 1시예요. 저 좋아할까요? 나 싫어할까요? 저 무진장이 좋아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보다가 해외에 있는 말을 주고받을 수 없는 해외에 있는 파트너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함께 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해도 뭐예요? 마음은 주고받잖아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시스템 다잘 안착하고 있고, 그 마음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트너십 열심히 하시고요. 여러분들 줌 미팅이라든가 앞으로 센터 미팅하고 할때 여러분들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이 내가 과연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파트너가 오토판매사 될 때까지 필드 후원과 PV 후원을 할수 있게끔 그런 사업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